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 4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써주시는데요, 이런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해물 파전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루질을 닥치는 대로 해서 해물 파전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게, 쫄장게, 고등, 해삼 뭐 등등 잡아가지고요. 아 맞다, 이번에는 분소새끼도 참여할 예정이에요. 라떼어요. 누가? 내가.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달려나가서 해루질을 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긴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제발 오늘 군소만 안 잡히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해물 파전 넣어먹으려고 지금 또 방파제 뛰어댕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이죠. 흐차리발. 자, 원래 해루질할 때 오후 1시쯤 오는데 오늘은 조금 아침 일찍 왔어요. 파도가 없진 않네, 리발. 자, 일단 우리 뽀찌 산책하자. 잘가. 그리고 나한테 무기를 줘라. 짱.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돌개 사냥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바로 돌개 새끼존. 오늘 돌개 한 마리인 잡자. 돌개야? 돌개야 어디니? 돌개 새끼야 나와라. 큰 돌일수록 돌개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돌 느낌 싹이다. 싹 없네, 리발. 야, 이 돌 크다. 이 돌은 진짜 돌개가 있을 거예요. 촤. 어? 아 존나 아유 죄송해요. 롯나 귀여운 돌개 있는데 보이세요? 완전 돌개 새끼예요. 먹을 순 없고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죠 여러분, 이 돌개들이 아주 도망가는데 귀지어가지고. 아 리발레키 또 없어졌다. 어쨌든 레키 돌개가 있다는 거는 큰 돌개레키도 있다는 거지. 이 돌 느낌 나쁘지 않아. 느낌 나빠. 없어? 어 나올 텐데 안 나오네. 나왔다. 돌개 보이세요? 이렇게 롯나 잘 숨거든요. 죽여서 꺼내는 것도 마음 편하긴 한데 다 롯나 내고 있습니다. 오오오 야야야 아파 물지마. 리프팅으로 지금 꺼내고 있어요. 리프팅으로. 그리고 오케이 잡았다 이 헤레기야. 일단 너 킵이 레기야. 킵. 오 야 너 집게하나 부러웠어 이레기야. 아, 제일 맛있는 거를 레기야 닫아. 자, 돌개 한 마리 더 할게요. 돌개 한 마리 더. 이제 돌개가 어떤 돌에 있는지 대충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왠지 요 돌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명신이니? 아까 들었던 돌이다. 그럼 요 돌도 느낌이 좋거든요 여러분. 어 느낌 하나도 안 좋아. 저 뭐니? 군소니? 저 뭐지? 해초다. 다행이야 군소 아니라서. 이 돌은 완전 이거 돌개판인데. 그렇지. 롯나 크다. 우와. 야 일로와 일로와. 와 여러분 개 커요. 이 돌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진짜 이거 사이즈 역대급인데 놓칠 수 없다. 야 여기 있다. 여러분 제가 롯나 힘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렇게 지금 돌 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너 여기로 들어와. 오케이 네가 잡고 있어 지금. 야 일로와. 리발레케 나 무기 났다. 나 손으로 간다. 고놈 승질 보소. 오 크기 보세요. 리즈입니다. 리저. 와 이렇게 크기 보세요. 오야 앞으로 밟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롱. 와 여러분 진짜 큽니다. 와 오케이 일단 돌개 수확 여기까지. 제가 너무 작아 보인다. 근데 괜찮아 너는 집게는 안 떨어뜨렸으니까 따다다. 쟨 집게도 두 개 다 있고 롯나 맛있겠다 추베를. 여러분 이제 성게 새끼를 딸 겁니다. 성게 제가 어디 많은지 알고 있어요. 성게 이쪽에도 많은데 오늘 다 숨었네. 눈치 빠른 리발레기들. 밤에 성게가 이쪽에 많거든요. 자 그 말은 즉 이 주변에 있다는 말인데 거기 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이 빼꼼이 새끼야. 살짝 건드리면은 절대 안 떼져요. 보세요 여기서 싹 하면 바로 떼지거든요. 떼졌죠? 근데 만약에 얘를 한번 건드려요. 한번 건드리면요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롯나 잘 떼지네. 붙어도. 아이 레끼야 설명하고 있는데 힘없는 새끼. 이럴 땐 꽉 붙어 있어야지 레끼야. 민망하게 일단 두 마리 킵. 어 모르고 버려버렸다. 밤송이 두 개 여기. 야 지랄하지 말고 일어나. 자 여러분 이제 미니게 타임 갑니다. 미니게. 쫄장게는 생각보다 이렇게 깊은 데 많이 없고 육지랑 물을 오가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수륙 양육 롯나 전다 오늘 리발. 딱 돌 한 번에 찝습니다. 저 돌 들면은 미니게 있다. 오늘 다 이사했니? 오케이 이돌 그렇지. 쫄장게 파티구만. 깝치지 말고 일로와 이래기야. 한 마리 일단 킵. 여기 안에 형님들 있거든. 이거 봐 벌써 지랄한 형님 있어. 저 구석에 놔줄게. 너 잘 살아야 돼. 야 깝치지 마. 다들 거야. 자 여러분 쫄장게는 도도 말고 딱 세 마리만 갑니다. 여기 보시면 돌들면 바로 한 마리 나왔죠. 한 마리 손에 쥔 상태에서 바로 일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야 깝치지 마. 애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너 인정머리가 없냐 이 새끼야. 다들 거야. 자 여러분 이번 목표는 고둥 새끼들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해루질 할 때 고둥이 잘 안 보여요. 이 라카 쪽에 새끼들은 많은데 고둥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바로 있네. 민망하게 리발. 자 고둥도 다섯 마리만. 여기 한 마리 또 있다. 벌써 두 마리. 벌써 파전 1인분 나왔다. 여기 얘는 너무 작아요 떨고. 잠깐만 이거 뭐야 소라게야 아니면 뿔고둥이야. 소라게다 리발레키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군소도 먹는다고 했죠. 네 근데 이건 너무 작잖아. 이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갖다 버려. 이쪽이 좀 고둥존이에요. 근데 얘 보시면은 고둥이 굉장히 지금 말라있죠. 물이 빠질 때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라있는 건데 물 줄게. 그리고 가져가야지.
세 마리여야 되는데 한 마리 털겄다. 여기 다 마른 거든요. 물 줄게. 그리고 다 가져갈 거야. 다. 너무 작다. 솔직히 얘네도 너무 작아요. 여러분 아까 잡았는데 얘네 말고 큰 녀석들이 어디인 줄 압니다. 저뭐 이게 뿔고동이라면 바로 육수감인데. 근데 100% 소라게일 거예요. 대어발 리발 고동 하나 들고 있다. 소라게가. 둘 다 소라게네. 니네 손잡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여기 웅덩이에서 손잡아. 자 여러분 고등 좀 큰 녀석 나왔습니다. 으차. 이 정도 크기는 돼야 그래도 안에 살을 먹을만 합니다. 근데 요 말미잘 롯나 크네 진짜. 촉수 먹어라. 와 이건 뭐야.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등보다 작은 성게 새끼예요. 와 성게가 무슨 이만해. 버려. 무럭무럭 자랐어. 나중에 나한테 알적출 당하자. 저거는 고등이면은 진짜 큰데. 잠깐만 분명히 소라게. 역시 소라 개 새끼야. 고등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등 5마리도 모았습니다. 가자 내 뱃속으로 가자. 아빠 왔다. 열어. 그렇지 아빠 왔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네. 이건 여기 투하. 야 아빠야 닫아. 자 여러분 이번 목표물은 해삼입니다. 해삼. 해삼은 돌 밑에 있어요. 베드라치구나. 보이세요 여러분 베드라치? 리발렉이 또 순간이동했네. 꺼져라 그냥. 돌을 들어보는 게 해삼을 잡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 해삼 운 좋은 거 항상 해삼 만납니다. 엥? 뭐야? 말캉말캉했는데 뭐? 잡았다. 여러분 해삼 잡았는데 너무 작은데? 근데 뭐 해물파전 조금 먹을 거긴 한데 일단 킵할게요. 엄마 왔다. 그렇지 역시 엄마도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친구들이야 사실. 오 리발레끼 다다. 좀 더 큰 해삼이다 하면 그렇게 잡고 아니면 저렇게 가져가서 먹을게요. 그러면 다시 해삼을 잡아봐야겠네. 또 해삼아. 가리비인데. 근데 리저스 리발. 오 해삼 또 하나 다다. 얘가 좀 더 크다.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먹어. 야 오줌 싸지마. 여기에 뿌렸네 리발레끼가. 헌터팡의 해삼운이란 여기에 해삼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 잡으러 오신 분들 해삼 잘 못 잡고 가시거든요. 자 야 롯됐다. 롯됐는데 해삼 저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헤우. 잠깐만. 야, 지랄하지 마. 너 어차피 이렇게 하면 못 집잖아. 너 여기서 하면 못 집지? 바보새끼. 해삼만 빼낼게. 됐다. 자, 오케이. 여러분, 이 해삼은 여기 살려줄게요. 잘 가라. 더 커서 나한테 너는 장기 팔리자. 자, 그럼 지금 수확이 솔짱 개새끼 3마리랑 성게 2마리, 돌게 큰 거 2마리, 해삼 1마리, 고등 7마리. 이제 뭐 잡아야 돼요? 피날레 장식해야죠. 군 소세기 잡으러 가자. 리발. 응? 바로 있네. 저희 제 목표물에 바로 눈에 띄었는데 개군소다. 여러분 개군소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개군소 안 돼요. 자 군소. 오 아주 먹기 적당한 사이즈의 참군소래끼. 참군소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 라 때려 가자. 누가? 내가 너 때문에 리발레끼야. 야 니한테 가지도 않았어. 오오오 자 이렇게 가져가서 바로 해물 부침개로 아주 찢어가지고 바삭하게 간장에 촉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라 때려 가자 타다. 재료 이렇게 해서 탁 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싹 다 한번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롯나 깐죽거리네. 더러워. 지금 이쪽에 다 몰려있고요. 여기는 역시 돌 개새끼만 있네. 아니 성인 돌개 어덜트 돌개. 바가지 치고 굉장히 큽니다. 제 손바닥만 하고 여기 해삼 있고 돌개 조그만한 거 있고 군소. 군소를 잡지 말걸 리발. 자 여러분 제가 해물파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돌개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아마 이 돌개 비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왕 돌개 해물파전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지금 팔 들어가서 물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하자. 그래? 일단 이 녀석 바로 일단 손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라떼어. 자 일단 이 해삼 그냥 일단 여기 짱 박아두고 여러분 저번 참군소 레끼 아주 독을 뿜뿜 뽑는구나. 어쩌라고. 목욕 바로 레츠고. 여러분 사실 군소 손질은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입 아픕니다. 그냥 배를 갈라요. 그리고 배를 잡고 과감하게 뒤로 빼주면 내장이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자 이 내장들을 먹으면은 아주 고소하고 담백하고 고단백질이에요는 구라예요. 이거 먹으면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독성 있어 요버려. 대가리 자를게요. 대가리 라삭. 대가리 꺼져. 좀 잘게 찢어줄게요. 왜냐면은 파전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덩어리를 먹으면요 그 나머지 파전 다 못 먹어요. 라삭 사무라이. 얘도 라삭 사무라이. 군소 손질 끝났고 자 그리고 여기 돌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집게는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게는 그냥 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가지고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거 제가 제일 겁먹는 그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하라고요. 계속 할 거예요. 리발 목욕하자. 개를 가장 깨끗이 씻는 방법은 양치 롯나 해주면 돼요. 조지자. 자 이렇게 조졌으면은 저 멀리 꺼져. 자 그 다음 타자는 바로 여기 로둥쉐끼들. 이 새끼들 그냥 샤워만 시켜주면 돼요. 목욕하자. 그리고 저 멀리 꺼져. 와다다다다. 성게들은 이따 해삼이랑 같이 손질할 거예요. 짜져 있어. 미니게들도 집게를 다 부러뜨릴 거예요. 미안해 잠깐 부러지자. 미니게들도 똑같이 양치 레츠고. 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 집게 진짜 멋있죠. 잠깐 여기 둘게요. 이따가 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의 녀석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래끼인데 롯데스 아직 너무 파닥. 얘 집게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얘 좀 남달라요 여러분. 보통 돌게 집게 굵기가 이렇게 굵지 않거든요. 근데 집게가 정말 굵고 힘도 너무 좋고 일단 크기가 비정상적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몸 풀고 있죠. 놔. I believe I can fly. 놔. 자 오케이. 이때 요 팔 양쪽으로. 미안해 팔 뜯을게. 이거 보세요. 이 신경이 살아있어서 오
오! 와, 이 안에 살은 많겠는데 어차피 부침개기 때문에 이거 먹다가 이거 가시가려면은 입 안에 바로 피나서 구강 피 철철. 뭔 개소리야. 이렇게 왜 이렇게 검어냐? 되게 퐁퐁 쓰고 싶게 생겼네. 자,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베프가 필요하죠? 말 좀 빨리 하고 아가리 닥쳐. 파이어 파이어. 자, 여러분, 물을 끓이는 동안 일단 해삼 손질부터 할게요. 해삼 보시면요, 여기가 해삼의 롱구멍이고요, 여기가 라가리입니다. 자, 일단 롱구멍 딱 아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해삼의 내장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롱이네, 리발렉이야. 자, 바로 이게 고노하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고가의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배를 갈라줘요. 자, 그리고 이 내장이랑 머갈통이랑 롱구멍은 싹 다 갖다 버려. 먹기 좋게 잘라 잘라 잘라. 자, 이렇게 자른 해삼은요 저 멀리 꺼져버려. 자, 그리고 성게 갑니다. 성게, 성게도 뭐 바로 그냥 우직근. 보시면은 알이 조금 있네. 여기 보시면 겉에 노란색 보이시죠? 자, 이게 알입니다. 알 진짜 적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좀 미안하다. 근데 너 이미 뒤졌어. 자, 알도 여기다가 적출할게요. 한 마리 더 우직근. 얘는 알이 없어요. 진짜 미안하다. 이런 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 미안해. 성게 괜히 잡았다. 0.003g 정도 나오겠는데 일단 이렇게 준비한 거는 저 멀리 꺼져.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아주 재수 우지게 터져버려서 로나 큰 돌 개새끼 외 8명의 해산물 친구들 바로 입장! 안녕 안녕. 잘가요? 나머지 다 투어. 여러분, 평소에 제가 게를 얼리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얼리고 그냥 살아있는 거 바로 넣었어요. 얼리고 해동한 다음에 하면은 괜찮은데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 다리를 다 떼버리더라고요. 오늘 사실 다리 필요 없어요. 살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쫙 이렇게 끓여준 레기들을 여기에 건져버리면 됩니다. 일로 와 대왕 돌 개새끼야. 솔짱 개새끼들 같이 돌개 작은 녀석 로 둥새끼들. 자, 이러면 다 뺐죠? 아, 맞다. 군소 안 뺐네. 일부러 안 뺀 척 하려다가 이거 보세요. 군소 리발 로 뗐다. 여러분, 아까 이 집게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요 여러분, 보면 어머니가 되게 슬퍼하시겠지? 이제 30살인데 그래, 어릴 때 이렇게 놀았다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전을 한번 붙여볼 건데 그 전이 어떤가 하면 계속 이렇게 놀 거예요. 어린애처럼 평생. 자, 여러분, 이제 이래기들 손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래긴 살이 어마어마 펀치. 선별 껍데기 이렇게 똥 하면 얘는 롱구멍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여기다 손 넣고 껍질만 이렇게 부드럽게 열려라 참깨. 그렇지. 여기 위에 검은색 있죠, 이거? 저 검은색 싫어하는 거 아시죠? 버려. 와, 얘는 그냥 살 보세요, 살. 이래애들은 가위로 네 조각 해야 됩니다, 네 조각. 오. 자, 그리고 여기 록 같은 군소 새끼들, 리발, 갖다 버려. 이 로둥들은요, 하나하나 다 빼줘야 돼요. 사실 얘네 빼는 게 제일 립, 녹. 형 말하는데 좀 나가리도 제발 좀 닥쳐라. 이 바늘 있죠? 이 바늘로 콕 찌르고 이렇게 슥 돌리면은 쫙 이렇게 완벽하게 딱 빠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끝에 초록색 있죠? 이거 내장인데 많이 먹으면은 럴싸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바로 저 멀리 꺼져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럴싸를 책임지겠습니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물 퍼즌의 재료는 다 완성됐습니다. 아 맞다 맞다. 해삼이랑 성게 알까지. 자, 이제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삭와삭와삭. 자, 물 진짜 조금 넣고 부침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부침가루가 들어가야겠죠. 다섯 숟가락, 그리고 튀김가루 두 숟가락, 그리고 럭력에 좋다는 부추 새끼들 투어. 럭력에 좋다니까 더 넣어야지. 레호박 조지자.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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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호박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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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자, 그리고 조져 조져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자, 이렇게 조졌으면 바로 해산물 다 투어.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해물 부침개인데. 자, 이게 부침에 잘 스며들어야 돼요. 자, 왜냐면 이게 잘 튀겨져야지 제가 병에 안 걸리거든요. 무슨 병인 줄 알죠? 비브리오. 야, 얘를 튀기면 어떤 부르가짐이 나올까? 롯나 설렙니다. 근데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 안에 룬 소새끼가 있기 때문이지. 파이어. 한 번 더 부탁한 뒤 베프야. 아, 고맙다. 진짜 잘해줄게. 파이어 파이어 구라야 될게요. 자, 그리고 바로 언. 자, 여러분, 이제 부침개를 투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뒤집기 할 때 제 실력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주방에서 잠깐 일했을 때 사람들 웃기려고 막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뒤집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실력. 계라 뗄 뻔했다. 와,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이거 제가 다 닦을게요. 자, 바로 갑니다. 와 기름 다 쪘어. 라떼에서 엄마한테 완전 맞아 대졌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대왕 돌개 해물 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이발 박수 바로 나온다. 비주얼이 최근 들어 했던 것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보세요. 뭔가 이 개살들이 이 튀어나오면서 다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땡콩도 치고 싶고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면 여기 사이에 군소도 박혀가지고 리발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바삭하게 잘 익었어. 개 보세요. 개. 돌 개 보세요. 우와, 이거는 연기 나온 거 보세요. 롯된다. 자, 이렇게 살 바로 먹어볼게요. 아, 개 뜨겁네.
우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개딱딱해 리발. 역시 돌개구나, 이런 값 하는구나. 근데 살 보세요, 살. 살이 너무 많아요. 우와 다리 못 먹겠다. 먹어볼까? 우와 개딱딱하다. 버려야지. 패. 자 일단 부침개가 얼마나 잘 튀겨졌냐 보여드릴게요. 소리 보세요. 보통 바삭거림이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금방 질길 때 됐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레끼 보이세요? 맞아요, 군 소레끼예요. 리발. 이 레끼 한번 먹어볼게요. 초점만 좀 잡혀봐봐. 잡혀봐.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미친 레끼 반대로 했네. 군소 보이시죠?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 똑하고 박혀있는 레끼 보이시죠? 라떼스 라떼스 라떼스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히 빛나시며 저를 지켜주소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냥 눈썹 좀 올리고 이런 표정 지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부침개 맛이 강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게 평소 군소 먹을 때보다 점액질도 제거를 좀 안 했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 군소 향이 처음에 부침개에 이랬게 이렇게 숨어있다가 부침개 향이 없어지니까 완전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와 입맛 뚝 떨어졌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분 라가리 정화. 자 그럼 여러분 고등전 없잖아요. 고등전 고등만 떨어졌네? 고등전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달콤하다. 고등만 잡아가지고 전을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먹을 수만 없잖아요. 저는 두 번 이상 먹어보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작은 군소입니다. 작은 군소 이래끼는 아마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넌 리졌다 이래끼야. 바로 먹어볼게요. 제발 제발 먹을 수 있길. 닥쳐라 진짜로. 리발레끼. 자 여러분 제가 먹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부침개 양이 많고 군소가 조그마하니까요 그나마 좀 삼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군소 이 조그만한 레끼도 아주 그 향을 한번 뿜어보겠다고 발악을 하는데 제가 그냥 목구멍으로 쳐넣었어요.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좀 이따 트름할 때 군소 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폭주역질 개성공에다가 연발하는 거예요. 리발 그래도 먹었다 이 군소 롯밥 쉐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대왕 돌개를 주로 한 해물파전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보통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먹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군소만 걸러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한 번쯤은 군소도 껴서 이래끼 왕따당하면 안되잖아 껴서 한번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역시나 괜히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댓글 치지 말아주세요. 뭔가 이 자급자족 컨텐츠는요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뭐 해먹는 게 가장 저도 성취감이 뿌듯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닥치는 대로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재밌게 해물파전을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뭘 할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이거 군소 가지라고 속이고 럼마 드려야지.